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에 가장 심각하게 위배되는 말에 대한 풀이를 했습니다. 그렇죠? 무조건적 사랑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냐? 그 말이 무슨 말이었어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네. 그게 무슨 사랑이 그런 사랑이 있어? 자, 이제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가 사단의 말을 듣고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해도 하나님은 누가 그렇게 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제 얼마나 여러분이 그 강의를 잘 이해했냐 한 게 좀 궁금해서 퀴즈를 하나 낼게요. 퀴즈. 퀴즈네요. 이제 보면 문제를 한번 내봅시다. 보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했단 말이 나와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없지. 그런데 성경에 보면 나와. 여러분, 야곱의 형은 누구예요? 에서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다고 그래요. 그 말이 돼야 안 돼요? 말 안 되잖아. 무조건적 사랑 아니잖아. 그러면 이런 말이 안 되는 말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아 이거는 이렇게 된 거지라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게 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는지를 해석할 재해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해드리기 위하여 제가 오늘 아침 강의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거 오늘 아침 강의를 기초로 해서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했다는 말. 재해석해 보세요. 무조건적 사랑의 입장에서 재해석해 보세요. 그것도 반어법이야. 반어법을 자꾸 잊어버려요, 여러분들이. 본래는 누가 하나님을 미워했어? 예수가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어. 그래서 에서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에서는 누구 믿고 살았어? 자기 힘. 에서는 덩치도 좋고, 예. 그 대신에 쌍둥이로 태어났죠, 야곱하고. 그러니까, 엄마 배 속에서도 에서가 좋은 거 다 뺏어 먹어버렸던 것 같아. 그래서는, 튼튼하게 태어나가지고서는, 사냥 잘해. 그렇죠? 그래서 에서는 무슨 생각으로 사는 거요? 하나님이 왜 필요해? 내가 알아서 살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없어. 그러니까 에서는 어떤 사람이 돼버렸어요? 뭐 장자 필요 없어. 에서는 하루는 사냥 나갔다가 배가 고파서
잘 나온대. 네. 야곱은 비리비리해. 네. 그래서 밖에 나가서 놀지도 잘 못하고, 그저 방콕이나 하고, 그래가지고 뭐, 혼자서 팥죽 끓여서 먹고, 근데 하루는 야곱이 팥죽을 끓인 거야. 그러니까 에서가, 근데 팥죽 끓여서 먹었는데 에서, 야곱은 비리비리해도 마음속으로는 자기가 장자였으면 좋겠어. 그래서 에서가, 에서가 형이라면, 쌍둥이인데 에서가 형이야. 그래서 야곱이 뭐라 그러냐 하면, 형의 장자권을 나한테 팔면, 내가 이거 줄 테니까 형의 장자 권한을 나한테 팔아라. 그 에서가 어떻게 해요? 오케이, 팔지 뭐. 장자가 뭔데? 우리 집에 뭐 재산도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에서는 그냥 쾌락을 즐기고 자기 힘을 믿고 하나님 같은 거는 관심도 없고. 옛날에 제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왜 간섭이야? 나는 필요 없어. 그래서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오늘 아침 강의에 의하면 바로가 그렇게 하나님 말을 안 들어도 하나님은 바로를 어떻게 사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에게만 무조건적 사랑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에서 야곱에게도 다 적용이 돼.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 반어법적 표현은 성경에 쎄 빌렸다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이제 출애굽기 뭐 사무엘상 등등 이 성경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미워한다고 또 나와 있어. 그게 하나님은 아무도 미워하지 못해. 왜? 하나님은 미워할 줄을 몰라.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 원수를 사랑하는 하나님인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미워하고 또 누구를 미워하고 그걸 다 고치 들으면 어떡해. 그렇잖아요. 그걸 고치 듣지 말고 어떻게 들어야 돼? 반어법적 표현으로 들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거는 여기는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같지가 않다 그렇게 싶으면 그 표현은 어떤 표현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반대로 표현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누구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야. 나의 문제. 우리 아가씨가 안 보이네. 오늘 메밀 전병 시켰던 아가씨. 자, 그러면, 네, 요 정도 하고, 오늘
됐습니다. 자, 강의를 하죠. 자, 그러면 이왕 나온 김에, 예. 이거를 한번 공부합니다. 열왕기하 2장. 뭐 이것도 사람들이 많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무조건적 사랑 얘기를 하면, 예. 근데 이 질문이 상당히 골치 아프기로 유명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 아니잖아요. 하는데 이거를 많이 사용합니다. 자, 엘리사라는 선지자입니다. 엘리사는 선지자로서 이 백성들을 많이 도와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적인 능력을 사용해서 아주 백성들을 너무나 많이 도웁니다. 여기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그래서 엘리사는 이 전도 여행을 많이 댕겨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치고, 그래서 뭐 이스라엘 뿐 아니라 그 이방 나라에도 막 댕기면서 아주 엘리사는 정말 선지자로서 참 멋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엘리사는 그 이스라엘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그 외부 이방 나라, 이방 민족에게도 참 존경을 받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방 백성들을 개라 그러고 잘 상종도 하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엘리사는 막 댕겨요. 그러니까 누구 냄새가 나? 예수님 냄새가 나죠. 예수님도 사마리아도 가고, 사마리아 같은 곳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도 안 붙여. 사람 취급을 안 해. 그러나 예수님은 사마리아입니다. 이제 그런, 앞으로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올 것이다를, 이제, 보여주는,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선지자가 바로 엘리사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가장 확실하게 예수님을 상징하는 선지자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이방 사람들이 아주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가지고, 도와주고, 그래요. 근데, 이 사건은 언제냐면, 엘리사가, 이제, 큰, 많은 무리들이, 이제, 살 곳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떤, 땅에 정착을 시켜. 근데 그 땅에 이제 정착을 하고 보니, 뭐가 문제냐면, 이거 물이 나빠. 사람들이 물을 먹을 수가 없어, 이게.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또 기도합니다. 엘리사는 이런 문제들을 다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풀어주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 나쁜 물을 좋은 물로 만들어주는 거, 출애굽기에도 그런 얘기 나오죠, 그렇죠? 예, 출애굽기에서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이게 물을 못 마시겠어.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해요? 나무 가지를 꺾어 가지고 거기다가 탁 던지니까 이제 물이 아주 좋은 물이 됐어. 예, 이제 그게 뭐냐면,
모세가 그런 일을 했던 것은 그냥 율법주의, 이 율법을 안 지키면 벌받아, 벌받아 이렇게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은 그런 맨날 율법 안 지키면 벌만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 나무 가지라는 것은 가지를 꺾어서 던졌다. 나무 가지는 이제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신 예수님을 예수님이 탁 그 물에 오시니까 그 물이 뭐예요? 아주 좋은 물이 되었다라는 상징이에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행하신 기적은 뭐냐고 하면,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잔치가 있었어. 결혼식이 있는데, 예. 근데 주로 결혼식에 오면, 그 당시에는 온 동네 사람들 다 초대하죠. 예. 친척 뭐 이런 사람 물론이고, 그래서 잔치하고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근데 결혼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포도주야. 근데 이제 그 결혼식 주인은 그 포도주를 손님들을 대접하게 포도주를 내야 되는데 제일 맛있는 포도주를 먼저 내. 이제 사람들이 술에 취하지 않았을 때. 그래서 정신이 맑을 때 맛있는 포도주를 내면 칭찬받잖아. 와, 이 집 포도주 참 맛있네. 이건 누가 담갔어? 뭐 이래가면서 싸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주로 맨 시작할 때 손님들의 정신이 맹송맹송할 때 제일 아끼던 포도주를 내고, 그 다음에 손님들이 취하면 뭐예요? 싸구리를 내놓는다고.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탁 갔어. 가서 이제, 잔치를 하다 보니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야.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면 그런 창피가 없어, 그 당시. 준비를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해놓고서, 결혼식을 한다 그래. 그래서 이제 아마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그 집하고 지냈던 모양이에요. 그 마리아가, 뛰어와서 예수, 아들 예수한테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을 어떻게 이 통에 물을 받아라. 그래서 예수님이 갖다 줘라. 그 손님들이 세상에 이런 포도주만 처음 먹어봤다.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가. 그 막 놀라는 거야. 근데 그건 무엇을 상징하냐면, 그 율법이라는 포도주에 시달리다가 별로 맛도 없고, 예수님이 와서 무슨 새 포도주라 그런다. 새 포도주. 새 포도주를 예수님이 주는 포도주는 복음이야. 그거는 율법이 지나가고, 뭐가 온 거예요, 이제? 은혜, 십자가로. 이제는 믿음,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준다면, 복음의 포도주야. 그래서 이렇게 다, 성경은 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엘리사 얘기를 하다가 그래서 엘리사도 그 앞으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놀라운 선지자죠. 그래서 야 이제 그런 선지자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큰 동네가 형성이 되고 야 이제 우리 땅이 생겼구나 이제 우리도 여기서 정착을 할 수 있구나 아, 감사합니다 땅을 마련해 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 근데 인물이 문제야 근데 엘리사가 기도하고 해가지고 물을 완전히 좋은 물로 했어. 근데 그런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라는 선지자는 이스라엘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외부 그 다른 이방 민족들도 다 존경하는 그런 그 당시에 엘리사 그러면 예수님 같은 분 그렇게 알려졌던 선지자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 물을 다 이제 좋은 물로 바꿔놓고 그럴 때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이제 감사하다. 그리고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그래서 엘리사가 거기서 물을 좋은 물로 만든 그곳에서 이제 베델 쪽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서 올라갈 때 보니까 아이들이 그 성읍에서 나와 그 엘리사를 조롱해 이르되 그 엘리사가 대머리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대머리여, 대머리라고 막 놀린 거야. 그래서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함에 곧 수풀에서 암컴 두 마리가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이거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냐?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뭐 이런 짓을 다 하냐?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말 중에 저주한다는 말이 나와요. 뭐 저주가 뭔지 여러분 다 잘 알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원수들에게 저주할 수 있잖아. 그래. 저주 중에 제일 많이 하는 저주가 뭐게? 잘 먹고 잘 살아라. 그 말은 그것도 반어법이네 알고 보니까 그렇죠? 예? 맨날 굶고 죽어버려라는 말을 거꾸로 하니까 뭐야? 잘 먹고 잘 살아라가 되잖아. 예? 잘 먹고 잘 살아. 그래서 반어법이란 것은 뭐든지 어떻게? 강력하게 표현하기 위해 반어법을 쓰는 거예요. 나는 너를 저주한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성경에 이 저주라는 말은 참 나쁜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엘리사는 선지자야. 예수님 같은 선지자야. 선지자가 직접 저주를 했다. 이것도 무선적으로 봐야 돼?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그 모세 율법대로 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을 받은 선지자를 욕하거나 모욕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반드시 죽일지라 이렇게 돼 있어.
왜 그래요? 그런 죽음은, 여러분, 죽는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때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 예수님과 같은 선지자를 저주한, 그런 놀려대고 그런다는 것은, 그거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엘리사 선지자를 존경하고 그러지만, 얘들은 뭐예요? 얘들은 그냥 놀려먹는 거야. 그럼 그 무슨 뜻이에요? 걔네 부모들이나 뭐, 어? 사람들 전혀 하나님에 대하여 뭐예요?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조롱의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죽는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식대로 생각을 하면, 즉 조건적으로 생각을 하면, 나를 조롱했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나서, 그리고 증오하고 분노하고 미워서 저주를 해가지고 죽게 했다. 이런 식으로밖에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적으로, 무조건적 사랑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으로 무엇을 주시는 분이에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야. 생명을. 그런데 그 하나님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않고, 그러면, 제가 많이 해먹은 짓이야, 옛날에. 연세대학교 있고, 대학 다닐 때. 하나님 웃긴다, 뭐 이랬어 하면서. 자, 이제, 그래도 하나님은 기다려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므이는, 옛날에 다윗 왕이 사정상 도망을 갈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에서 이 다윗 왕을 뭐라 그러냐, 다윗 왕은 뭐 받은 사람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야. 이제 다윗 보고 꼴 좋다. 그래, 도망가다가 되져라. 이제 이런 식으로 다윗 왕을 저주했어요. 자, 그래서 그런 시므이가 이제 다윗 왕이 승리해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까 다윗 왕한테 나와서 이제 제가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그래. 그러면 본래는 율법대로 하면 시므이는 뭐예요? 죽어야 돼. 예. 기름 부은 자를 이제 저주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시므이가 여기서 다윗한테 사과를 합니다. 그때 이제 사과를 하니까 다윗은 그 사과를 받아들일 그런 자세를 보이니까, 다윗의 그 부하 하나가, 아비새가,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 그건 다윗입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인하여 죽어야 마땅치 아니합니까? 죽이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오늘 어찌하여 오늘 이제 무슨 날은 다윗이 왕이 되는 날입니다. 가운데 사람을 죽이겠느냐? 오늘날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그래서 시므이를 용서해 줍니다. 아시죠? 자, 그러니까 이 무조건적 사랑은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저주를 해도 용서하고 살려주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죠? 자, 율법에는 반드시 죽이게 되어 있지만, 그래서 율법보다 뭐가 더 높아요? 은혜가 더 높잖아, 사랑이.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야. 그리고 그 사랑을 성경에서는 최고의 율법, 율법 중에 최고가 사랑이다. 그래서 율법은 613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자, 대한민국에서는 산이 너무너무 많아요. 한 600몇 개 될지도 몰라.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산, 그래서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율법 613개를 다 외워야 돼. 그건 뭐가 똑같냐 하면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율법 13개 산 꼭대기를 반드시 가봐야 돼. 사실 그거하고 똑같아. 그런데 아무리 이제 613군데를 다 가봐도 산 중에 최고의 산은 무슨 산이요? 대한민국에서? 설악산이지. 그 설악산은, 그거는 바로 사랑이야. 그래서 613가지를 아무리 공부를 해도, 온 산을 다 가보고 공부해도, 설악산을 안 와봤다면, 그 사람은 산을 논할 자격이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는 이방인들 뭐야. 다른 산 613가지 율법은 몰라도, 뭐만 오면 돼? 설악산, 곧 예수님의 무조건적 사랑만 깨달으면 그게 다야. 그 성경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이 다윗은 그 사랑을 보여주죠. 그런데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바 된 선지자 다윗의 그 다윗이 깨달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은 기름 부은 자를 저주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는 율법을 초월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야. 오케이. 예. 자. 그런데 지금 엘리사의 이 경우는, 엘리사가 그 자기를 조롱한 아이들을 어떻게 저주하니까 곰이 나와서 아이들을 죽였다. 그러면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다는 그런 다윗 정도가 되지 않는 것 같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여러분, 하나님을 저주했다는 것은 이상구도 학생 때 하나님을 저주했다는 것은 여러분 아차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아주 이상한 입장에 빠지게 돼. 예. 어떤 예수 믿는 사람한테 내가 너무나 고통을 당했어. 그리고 알고 보니
예수 믿으면 착한 줄 알았더니 아주 나쁜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보고 나는 안 믿어. 이런 사람은 너무너무나 어리석은 사람이야. 왜? 그 사람은 하나님을 충분히 알지 뭐예요? 못한 사람이고 자기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예수님은 그 사람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을 보고 난 예수합니다. 그거는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나는 예수님은 저 사람이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예수는 절대로 뭐요? 아닐 거야. 나는 나의 예수를 어떻게 찾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해야지. 아, 그러면서 뭐 예수 믿는 놈들 다 도둑놈들이야. 이랬었고. 그래서 안 믿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믿기 싫은 핑계지.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바야. 나는 아직도, 하나님을 믿을 준비가 안 됐다. 나는 이 세상 쾌락이 더 좋다. 그렇게 솔직해야지.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런 선지자를 저주를 했다. 엘리사 같은 선지자를 저주했다. 그 엘리사는 정말 그 당시 이방인이고 이스라엘 백성이고 안에 다 존경의 대상이었는데 그 엘리사를 저주하고 조롱하고 했다는 것은 그 사람은 자기는 엘리사가 보여주는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무시하겠다는 뜻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보여주는 엘리사를 통하여 보여주는 그 무조건적 사랑은 우리 그게 뭐예요? 우리들에게 생명이야. 그러면 그런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을 보여주는 그 존재, 엘리사 같은 사람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완전히 뭐예요? 떠난 사람들이야. 그렇죠?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생명을 떠난 사람이야. 그러면 생명을 떠나기로 선택했다는 말이에요. 그럼 생명을 떠나기로 선택했다는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무슨 말이 돼요? 무엇을 선택했다는 말이에요? 죽음을, 사망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를 조롱한 그런 그 사람들은 이미 사망을 어떻게 강력하게 선택한 거야. 그럴 때 엘리사가 저주했다는 말은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선택한 사망을 어떻게 인정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아니면 다윗식으로 하면 그래 시므이가 앞으로 좋은 사람이 되도록 기회를 뭐요 줘보겠다. 이래서 시므이를 사망을 선택한 시므이를 죽이지를 사망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시므이를 죽이지 않았죠.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자, 그러나 시므이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결국은 또 배신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죽임을 당했는데. 그 시므이가 죽임을 당한 것은 왕이 죽여서 죽는 것이 아니라 왜 죽어요? 옛날에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자들 저주하면 죽게 돼 있어. 왜? 그거는
하나님을 떠나는 거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사망을 선택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저주해서 그 아이들이 죽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또는 엘리사가 곰을 불러다가 죽였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으면 그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항상 보호를 받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그 나를 항상 죽음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버리고 내가 떠나버리면 나는 뭐를 선택하는 거? 죽음을 선택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보호해 줄 수가 없게 되어서 결국은 사망이 덮쳐서 죽음이 와서 덮쳐서 죽었다. 이런 거지. 엘리사가 대머리라 그랬다고 열받아가지고 야 곰 일로 와 그런 거는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영적으로 읽어야 돼. 영적으로 안 읽으면 이 성경책이 너무 유치해져요. 그래가지고, 박사님, 엘리사도 애들이 저주하니까 뭐 곰 불려서 죽였네요. 이렇게 성경 자체를 아주 격이 낮게, 유치하게, 그냥 자기들이 그렇게 보는 거야. 안 그래야 돼. 예,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다. 그것도 그렇게 유치하게 보면 안 돼. 아시겠죠? 그거는 다 그 반어법적인 깊은 뜻이 있다는 거. 하나님이 에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었지만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에서를 어떻게 사랑했다. 그런 뜻이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은 그만해 주셨으면 좋겠어. 여러분 눈에 이상하다 그러면 금방 뭘로 돌아가면 돼? 반어법. 그럴 리가 없다. 누구 생각이 틀린 거다? 내 생각이 틀린 거다. 내가 성경을 잘못 보고 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 상대가 안 되잖아요. 이 사고방식이. 그래서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아주 유치한 우리 사고방식 차원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건 내가 지금 잘못 보고 있구나.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때까지 내가 성경 공부를 좀 했는데, 어떻게 보면 좋을까? 그래서 최소한도 여러분이, 이건 반어법적인 사랑의 표현. 있잖아요. 우리 딸내미가, 아빠! 잘못했다고 막 소리 지르고, 제 가슴을 때리고 해도, 이 아빠는 뭐예요? 아빠가 잘못한 거 맞아. 그런 식으로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런 성경 구절 말고도,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확실하게 충분히 의심할 만한 성경 구절들은 세고 세고 세벨 있어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경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배운다? 사실 사람들이 사랑을 배우지 못하고 있어. 왜? 그게 반어법인 줄 모르고, 대머리락 하니까 곰 불러서 죽였네. 이렇게, 어떻게 사랑을 배우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 하나님,
성령을 주셔서 오셔서 이 성경,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다는 것. 어떤 이 반어법적인 표현을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겸손하게 쫙 접근을 하면, 그러면서 여러분이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다가, 어젯밤에 잘 때도, 그게 어떻게, 내 눈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보일까? 이러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다가 저의 경우에는 이제 아침에 일어났잖아요. 근데 아마 꿈속에서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근데 아침에 일어났어. 근데 다 일어나서 샤워 탁 들어. 야, 기분 좋다. 그러면, 반응법! 이렇게 쫙 풀려요, 갑자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야, 그러면 그렇지. 이제, 네. 이래서, 이제 이렇게 돼야만,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 깊이 이해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럴수록 여러분은 생기를 왕창 왕창 받게 돼. 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악령은 자꾸 이것 봐, 이게 무슨 사랑이야? 맨날 그렇게 얘기해요. 그 이게 하나님 사랑이라고? 거기에 부디 속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깊이 연구하시고 그 사랑을 깨달아서 생기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유전자가 켜져서 치유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 어떤 악한 사람이라도 정말 세리와 죄인 같은 사람, 장녀 같은 그런 악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남의 가정을 파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직접 찾아다니시는 예수님처럼 구원하시기 위하여 찾아다니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 그런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절대로 천국 가서는 안 될 그런 사람들 골라서 직접 찾아다니시면서 그리고 대화를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셔서 그들이 아무리 악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사랑한다는 그 기쁜 복음, 복된 소식을 전해 주시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무조건적 사랑을 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사랑을 성경 말씀 속에서 발견할 때마다 정말 생명의 빛을 받는, 즉 생기를 받아 우리의 어두웠던 유전자들, 꺼져있던 유전자들을 켜주셔서 우리 모두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